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. 자, 2021학년도 6월 모평 물리학원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그림은 동일한 전지, 그 다음에 동일한 전구 P와 Q, 그리고 전기소자 X와 Y, 그 차이점은 XY, 이제 전기소자 들어간 거죠. 이용하여 구성원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스위치를 연결하는 위치에 따라 PQ가 켜지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XY는 저항 다이오드, 둘 중에 하나네요. 저항이나 혹은 다이오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쵸? 자,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했는데, 딱 보면 A하고 B하고 스위치 연결할 때 보면은 이 지금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죠. 그럼 딱 보게 되면 P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류가 통한다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. 모든 경우에 전류 흐른다는 얘기는 이쪽 전류 흐른다는 여기 있는 소자는 이게 저항이라는 얘기가 되겠고, 그쵸? 반면에 요 A, B 있을 때 여기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B에 연결됐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 켜지지 않고 A에 연결됐을 때가 켜졌다는 얘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다이오드가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되겠죠? 예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Q가 다이오드다. 뭐 이거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어요. 그냥 딱 보고 방향성 관계없이 켜진다는 얘기는 얘가 저항이고 얘가 다이오드구나. 이지선다니까요. 자,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. X는 저항이다. 예, 맞는 내용 되겠고요.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지금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순방향이다. 예, 맞는 내용 되겠고요. 그 다음에 Y는 정류작용을 하는 전기소자이다. 그렇죠.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원에 따라서 흘렀다가 안 흘렀다는 그런 정류작용을 하는 전기소자다. 맞는 내용. 예, 정답은 기억력을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